넌 정말 네가 짱인 것 같다. 누나라고 부를게. 아, 엄마. 근데 오빠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, 이거. 어우. 오! 뭐, 오해요, 오빠. 오! 처음부터 놀러 가야 되는데. 잠시만. 갑니다. 너무 무서워. 야, 미친 거 봐. 형, 나 진짜 미칠 것 같아, 지금. 어이, 어디야. 저는 오빠. 저는 그냥. 저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? 다른 거 뭘 하지? 설마 언제 일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이게, 야, 지호야, 이게 다 힘들어도 이게 낫다. 아, 근데 지금 잠이 와요, 지금. 아, 차라리 번지가 될 것 같아. 야, 진짜 너. 한 번에 하나 끝낼게요, 오빠. 저와 그럼 딜을 해요. 무슨 일? 오빠, 어차피 오빠네 팀 한 명 지금 못 뛰잖아요. 못 뛰지. 번지 진짜 필요하잖아요. 필요하지. 그러면 이거랑 바꾸자고? 어. 그래. 아니, 내가 그 딜을 내가 하겠어. 아니, 내가 하겠어. 조야, 내가 할게. 내가 그럼 이거 해갖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니, 알려줄게. 그럼 일단 저는 내려가. 그래, 알았어. 내려갔다가 나는 둘이 하는 거 봐서 내가 나 위에서 조야,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할게. 걱정하지 마. 진짜요? 그럼 당연하지. 진짜요? 너 근데 괜찮겠냐, 번지? 아, 나 지금 오히려 너무 잠이 와. 야, 얘 정말 대단하다. 야, 너는 얘 진짜 종국이가 뭐 무섭다 뭐 저 네가 갑니다. 네가 짱이야. 우와. 아, 얘 우와, 진짜 멋있어. 야, 너 망설인 거 없구나, 그냥. 진짜 자랑스럽다, 너랑 한 팀인 게. 한 팀 아니야? 아, 우리 멤버란 게 정말. 나도 자랑스럽다. 근데 바람이 있다면 나만큼 시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. 야, 동욱이 은근히 시간 끌었거든. 오케이. 와우. 저스모 와, 저 여유. 너가 나의 영웅이야. 예! 너가 나의 영웅. 한 여자 같으니라고. 네, 이렇게 너무 한 번에 뛰면 난 뛰어놓고도 좀 그런데. 야, 대단한 거야. 아니, 처음. 빛이 바래는데요. 동생!
일단 혹시 모르니 형님 저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. 싫어요. 혹시 돈이 뭐... 손이 더러워. 혹시 몰라서 그래요. 손이 너무 더러워. 여자 손이 그게 뭐예요? 우리 감독님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. 지금 추 선수 지금 팔뚝 어떻게 할 거예요? 지금 중국 것도 아니고 저게. 일단 좀 먼저 여자를 좀. 저는 말을 안 할래요. 아니, 너무 진지하게 저는 어쨌든 먼저, 여자를 못 드릴게요. 예, 먼저 먼저 얘기 안 할래요. 그래요. 알겠어요. 나도 충분히 알았어요. 충분히 알았어요. 자 이제 정정 당당하게. 대신에 누가 뜯겨도 섭섭해하지 말기. 섭섭해하지 말기. 그치? 서운해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기. 아, 자 이제 내 능력이 조금만 더 진짜 바랬어도 내가 진짜. 추 선수 한쪽 손 묶어놓고 하면 안 돼요? 어? 한손 묶어놓고 진짜 한번 해보면 안 돼요? 알았어요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. 그러면 한손 묶어놓고. 오케이. 진짜로요? 어. 내가 한 손. 우선. 한손 이렇게 묶고. 그러니까. 이렇게. 이러면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진짜? 내가 어. 죽더라도 장렬히 죽고 싶어요. 알았어. 이렇게. 여자라고 아무 힘 없이 죽고 그런 거 싫어요. 힘이 왜 이렇게 세요? 모래시계에 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. 생명 연장의 기회인데요. 저쪽 뒤에 가면은 이름표 매장이 있습니다. 보유하시고 있는 모래시계로 매점에서 100년당 한 장, 100년당 한 장을 이름표로 아무나 어떻게 아무나 아무의 이름표나 살 수 있어요. 100년당 한 장. 그러니까 지금 네 장 살 수 있고 두 장 살 수 있습니다. 김종국만 네 장을 사면은. 저기 그럼 김종국이 다섯 명이네요. 와, 진짜. 아니 여기 사실 다 들어가고 여기 혼자 해도 되겠네. 너 혼자 해도 되겠어. 아 저희 진짜. 자 매점. 아 누구의 이름표 내장 건? 김종국.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빼고 예 다 줘요. 빼고 예 다 주신다. 예. 진짜 그렇습니다. 아 그렇다. 그게 맞는 것.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. 오늘은.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? 펼쳐, 펼쳐, 펼쳐. 여기 박구야! 박구 형 잡아라! 박구 형 잡아라! 박구야! 알잖아 우리 한 명 지금 뜯겼어. 혹시 이름표 누구누구 있어요? 그것만 얘기해요. 이름표 누구누구한테 있어? 전 잘 몰라요. 알았어.
미안해. 언니 손 잘 몰라요. 언니 손 잘 몰라요. 언니 손 잘 몰라요. 또 한 번 켜! 또 한 번 켜! 잠깐만! 잠깐만! 77회 좀비 전쟁 때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환생한 모체 좀비인데요.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환생한 회차는 송지호 씨를 해코지했던 회차로 이번 기회에 멤버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드릴 테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예전에 그 하데스 때 기억난다. 근데 지호가, 맞네. 지호가 진짜 찐으로 승질을 냈죠, 저한테. 저도 가장 최근이에요. 너 언제야? 감독. 저거 할게. 떨리지 마. 유재석! 저희가. 아직까지도 사실 들풀렸어요, 지금. 그럼 이제 조력자를 만날 시간인데 네. 유일하게 좀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멤버 중 1인을 물어 첫 번째 상급 좀비로 만드시면 되는데 네. 지금 만나러 가실게요. 소민아! 언니! 소민아 왜 우리만 둘이 따로 있는 거야? 언니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예요? 맞아요 언니? 왜? 왜 어떻게 된 거예요? 좀비예요? 좀비야? 좀비야. 좀비야. 좀비라고요? 너도 좀비가 됐어, 소민아. 언니! 한국이면 안 돼. 그거 로이 젤리. 이거? 세호 형 거기 스페셜에 꼈어요? 축하해요. 야, 그걸 꼈네, 또. 아, 그걸 비집고 들어왔어요, 또 그 자리에. 야, 축하해요. 안 돼! 선배, 이리 와. 지호 누나! 야, 어디로! 야! 야, 나 버리면 어떡해! 우리 좀비 31번. 고생이 많아요. 이따 봐. 내가 대장이야. 고생이 많아. 28번. 여기 있었구만, 여기. 양세찬. 젤리.
고맙다, 스타. 카메라 있는데 첫 번째 나무 오른쪽 풀숲에 제 티슈 숨겨놨어요. 알았어. 한번 잘 찾아 올라가면서 오른쪽을 보세요. 알았어. 물뚜껑, 뚜껑이랑 볼펜. 제가 조민이의 사진 카드를 가져왔습니다. 내 거다. 나는 광수 아바타 했을 때 우리 최강자전 했을 때. 어? 내가 너 이름 뜯었는데 반사 있어. 맞아. 어? 너 찾았어. 근데 언니 2회째에서 환승한 거 아니지? 예! 예! 송지혁 송지혁 왜 송지혁 박수지 송지